왜 다시 돌아왔어요? 네? 방송국으로 누가 안 찾아왔어요? 이상하네. 그 분명 갔을 텐데. 혹시 본부장님 베프가 최 선생님? 예? 아니 그게 본부장님이 번번이 선생님 행방을 저한테 물으셔서. 아유 뭐 또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나요?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. 그 얼굴 상처는 좀 괜찮아요? 그럼요. 다 나았습니다. 약간 스크래치 정도인데요, 뭐. 그날은 미안했어요. 내가 좀 예민해져서 좀 못되게 굴었죠. 아니에요. 이해합니다. 다 해결은 되신 거예요? 뭐 됐다고 봐야죠. 만족스러운 결말은 아니지만. 어쨌든 다행입니다. 아, 저도 오늘부터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네요. 네? 그게 진 선생님 발 쭉 뻗고 주무시라고. 아닌데? 주무실 수 있겠다고.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. 아니 이거 아주 엉망이구만. 엉망이야.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? 잠깐 조용한 데로 좀 가. 조용한 데? 내 진료실로 가자. 따라와. 뭐야? 또 무슨 일인데 이래? 무슨 일? 몰라서 물어? 10억 준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. 진나야. 난 너 믿었어. 이번만큼은 네가 날 밀어줄 줄 알았다고. 너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. 아니야 그런 거. 오해는 무슨 오해.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. 나쁜 년. 뭐? 너 진짜 나쁜 년이야.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. 네가 날 한 번이라도 동생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래.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할 수가 있어. 뭔가 따지려거든.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와. 대체 내가 너 언제까지 제멋대로 행동을 다 받아줘야 돼? 뭐가 어째? 가 그만. 너 상대할 기운도 없어. 거기서! 거기 앉아! 이거 안 나? 나? 이거 나! 이거 안 나? 아! 아! 괜찮아요? 진내혁 씨! 당신 정말 안 되겠는데!